반갑습니다. 마니어키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삼성 갤럭시 S23 시리즈 공식 출시가 됐습니다. 삼성 크리에이터 데이에 초청받아 갤럭시 S23 시리즈 실물을 만나봤습니다. 디자인과 색상, 새로운 기능들을 좀 알아보고 액세서리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아 그리고 갤럭시 버즈 2 프로, 에어팟 프로 2세대를 드리는 만능혁키 구독자 이벤트가 있으니까 아래 댓글 더보기를 통해 구글 폼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전시장에는 다양한 색상을 살펴보고 기기를 만져볼 수 있도록 전시가 되어 있었고요. 많은 IT 테크 크리에이터 분들께서 참석하셨더라고요. 먼저 디자인부터 볼까요? 라인업은 기본, 플러스, 울트라 모델이죠. 기본과 플러스 모델은 후면 컨투어 컷이 없어지고 카메라만 이렇게 세 개가 동그랗게 있고 우측에는 플래시가 있습니다. 사실 S22에서는 패밀리 룩은 컨투어 컷 때문에 울트라만 따로 논다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후면 카메라 디자인을 보시면 전부 비슷하게 패밀리 룩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기본 플러스 모델에서는 모서리가 둥근 디자인이 선택되었고요. 울트라는 각진 디자인입니다. 카메라 섬이 없어서 일단 좋고 콰툭티도 크게 없습니다. 카메라 주변부 링이 반짝 빛나니까 또 멋져 보이더라고요. 하단에는 샘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후면이 무광이고 측면은 유광이라 꽤나 고급스러워요. 디스플레이는 6.1인치, 6.6인치, 6.8인치 화면 크기이고 일반과 플러스는 플랫한 디자인, 울트라 모델은 엣지 디스플레이입니다. 색상은 기본 플러스 울트라 모두 동일합니다. 팬텀 블랙, 크림, 그린, 라벤더 색상입니다. 색상별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먼저 팬텀 블랙, 유튜버 인스펙팅 룸 채널의 엄준님이 선호하는 색상이고 저는 블랙. 블랙. 마스크도 검은색, 옷도 검은색으로 입으셨죠? 평소 검은색을 좋아하시던 분들이라면 정말 환영할 만한 색상입니다. 블랙 색상을 많이 봐왔지만 정말 검은색을 잘 표현하는 블랙 색상입니다. 게다가 무광이다 보니까 뭔가 묵직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여요. 마치 무광 스포츠 외제차 같은 느낌이랄까요? 자, 재밌는 게 보시면 스마트폰 옆에 봤을 때 색상의 영감을 얻은 재료랄까요? 그런 오브제가 있는데 숯이 있습니다. 진짜 숯 같아요. 시큼한 색상이 있잖아요. 카메라로 찍었을 때 느낀 게 이 검은색이 잘 담기려나 싶었는데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까 진짜 새카맣게 잘 나왔네요. 실제 색감에 가깝습니다. 확실히 기기 테두리와 카메라 링이 각도에 따라 번쩍거려서 고급스러운 블랙다움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크림 색상입니다. 화이트 같기도 하면서 어떨 때는 베이지 느낌도 납니다. 바로 옆에 오브제는 모카가 있더라고요. 모카에서 영감을 받은 따뜻한 색감이라는 거죠. 약간 모카씨를 처음 숨겨온 문익점 선생님도 생각이 나는데요. 유튜버 더 신자님이 베스트 색상이라고 선택을 해주셨고요. 신자님의 베스트는? 크림이요, 크림. 크림 색상. 좀 밝은 톤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싶다면 크림 색상이 딱인 것 같아요. 이 색상은 개인적으로 밝고 세련된 색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실물로 봤을 때 크림 색상에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라벤더 색상인데 연한 보라색 색상으로 은은한 파스텔 톤입니다. 연보라색 같기도 하고 연핑크 같기도 한데 휴대폰 옆에 오브제는 역시 라벤더를 가져다 놨더라고요. 마치 화가 클로드 모네의 작품 화가의 지베르니 정원에 나오는 라벤더 보랏빛 꽃 파스텔 느낌이랄까요? 이것도 빛에 따라서 좀 다른 느낌이 납니다. 평소 파스텔 톤을 선호하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색상은 그린 색상입니다. 나뭇잎,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것 같죠? 저는 그린 덕후이기 때문에 오늘 녹색을 입고 왔죠? 그린입니다. 제가 녹색 덕후이다 보니까 제가 좀 기대했던 색상인데 생각보다 좀 어두운 느낌입니다. 전작 S22 울트라의 그린 색상은 뭔가 크게 밝지는 않지만 햇빛에 비춰봤을 때는 청록색으로 좀 보였거든요. 이번 S23 울트라의 그린은 좀 더 어두운 느낌,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는 약간 그레이 색이야, 회색빛을 보이기도 합니다. 디자인이 크게 변한 것 같지는 않지만 갤럭시 S23 시리즈의 패밀리 룩의 완성 같아서 보기 좋았고요. 색상도 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갤럭시 S20 시리즈에서 강조하는 기능들과 새로운 기능들을 살펴봅시다. 먼저 첫 번째, 게임 성능을 강조했습니다. 칩셋으로 스냅드래곤 8 2세대 모바일 플랫폼이 탑재됐죠. GPU, NPU 모두 40% 이상 성능 향상이 있었고 베이퍼 쿨링 챔버 탑재로 안정적인 게임이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레이트레이싱 기술도 지원해서 요게 지원되는 게임이라면 더 실감나게 플레이 가능하겠죠. 전시장에 모바일 카트라이더 원신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모바일 카트라이더는 끊김없이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했고 발열 크게 없이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원신 같은 경우는
최고 그래픽 품질로 설정했을 때 역시 원활하게 플레이가 되는데 발열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정도가 아니었고요. 전시장에서 게임 플레이 상태로 대기가 된 상태, 여러 사람들이 원신을 플레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발열이면 꽤나 발열 관리가 잘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요거는 좀 더 테스트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디스플레이는 조도 환경에 따라서 세 가지로 조절이 가능한 비전 부스터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배터리 스펙은 기본 3900mAh 플러스 4700, 울트라는 5000mAh입니다. 기본 그리고 플러스 모델은 200mAh가 증가했습니다. 자, S23 시리즈에서 특히 카메라를 강조했죠. 저는 무엇보다 신기하고 좋았던 기능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진 리마스터 기능인데요. 조금 오래된 사진이라도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리마스터 기능으로 노출 값을 자연스럽게 보정해주더라고요. 이거 괜찮습니다. GIF 사진도 화질이 열화된 것들이 있죠. 리마스터를 통하면 보정이 많이 됩니다. 확대했을 때 더 디테일 차이가 많이 나죠. 와,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능이 이 삼성 갤럭시에도 탑재가 됩니다. 피사체를 꾹 눌렀을 때 배경은 빼고 딱 피사체 테두리 만 분리해주는 기능이 생겼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광각 사진을 찍었을 때 가운데 말고 각 모서리 주변부는 왜곡이 많이 되잖아요. 사람이 거기서 찍히면 얼굴도 왜곡되는데 리마스터를 써보니까 와, 이거를 딱 보정을 해주더라고요. 대박이죠. 갤럭시로 찍은 사진뿐만 아니라 다른 폰이라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도 이렇게 불러와서 보정이 가능합니다. 갤럭시 S23 시리즈뿐만 아니라 업데이트 이후에는 A3 시리즈 이상부터 업그레이드된 리마스터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니까 너무 좋습니다.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생긴 거죠. 자, 야간 사진 향상입니다. 새로운 어댑티브 픽셀 센서가 사용됐어요. 아이소셀 HP2가 사용됨에 따라서 최대 16개의 픽셀을 하나의 큰 픽셀로 결합해서 결국 저조도에서 더 밝고 디테일한 사진이 가능해진 겁니다. 특히 이제 야간 인물 모드에서 전면 카메라가 확실히 향상됐다고 하는데요. 향상된 AI로 배경과 머리카락, 눈, 피부 등을 구별해서 야간에도 선명하고 깊이감 있는 인물 사진이 가능해졌습니다. 홍카고 인물 유튜버 괴짜님이랑 어두운 공간에서도 시험차 해봤는데요. 결과물이 진짜 꽤 잘 나오고 야간 동영상에서는 피사체 주변 밝기를 자동 인식합니다. 여기 어두운 공간에서 살려주시라요 하고 계시죠. 두 배 넓어진 OIS 흔들림 안정, 빛의 움직임도 안정적으로 조절한다고 합니다. 전시장에서 많은 테스트를 할 수 없었지만 잠깐 봤을 때 성능 향상이 있는 것 같아서 요거는 나중에 실물 기기로 테스트를 더 해보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손떨방에서도 향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스테디 모드가 QHD, 그러니까 1440p 60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흔들어봤습니다. 보실까요? 왼쪽이 실제 흔들고 있는 모습이고 오른쪽이 결과물이거든요. 이거 들고 밖에서 뛰어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결과물이 기대돼요. 꽤나 흔들림을 잘 보정해주죠. 25도? 40도? 45도? 60도? 90도? 아래 위로. 좋습니다. 또 셀피 사진에서 색감 선택이 가능하더라고요. 웜톤 셀피인데 자연스럽게 촬영도 가능하고 따뜻하게 감성적으로 선택해서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울트라에서는 2억화소로 카메라 촬영이 가능합니다. 또 8K 30프레임 동영상 촬영 가능하고 화각이 넓어졌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1200만 화소인데 삼성에서 최초로 슈퍼 HDR 비디오 촬영이 가능하도록 탑재했습니다. 전문가를 위한 엑스퍼트 로우도 사진 촬영이 1200만 화소에서 5000만 화소로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천체 사진 모드가 생겼는데 카오링 스토 밤하늘의 펄 성운성당 은하까지 촬영 가능합니다. 하이퍼랩스에서 아스트로 300배 옵션 이게 생겼습니다. 별의 움직임과 궤적을 담을 수 있어요. 다중노출 모드가 있는데요. 여러 장 촬영한 사진을 한 장의 사진으로 합성하는 새로운 모드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보시면 카메라에서 정말 많은 향상도 있었고 요즘 카메라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사진을 많이 찍다 보니까 유저들이 좀 더 쉽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이 밖에 원UI 5.1로 사용 되면서 빅스비 텍스트로 전화 받기, 문자로 답하고 빅스비 보이스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삼성 노트 공유 노트함이 있는데 공동 편집이 가능해서 생산성 향상이 될 것 같아요. 자, 울트라 한정으로 화상 회의 중에서도 S펜을 이용해서 공동 편집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 제품들은 모두 친환경을 최대한 생각해서 설계를 했다고 하죠. 재활용 유리,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을 사용해서 제작을 했는데 대기업에서 이런 노력을 하는 모습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뭐 물론 요즘 대부분의 제조사에서 충전기가 기본 구성이 아니라는 건 아쉽지만요.
자, 삼성에서는 항상 특이한 액세서리 케이스를 많이 출시합니다. 이번에도 꽤나 신박한 액세서리들이 많았고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했더라고요. 너무 종류가 많아서 모두 다룰 수는 없지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시죠. 일단은 기본적인 케이스들이 있고 디즈니 심슨 세서미 스트릿 포켓몬스터 카카오 춘식이 일리 커피 머신 스펀지밥 프링글스 스노우픽 미니언즈 원리를 찾아서 등등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독특한 게 그냥 기본적으로 씌우기만 하면 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또 지플립 지폴드에서 선보인 스트랩 케이스도 보입니다. 손에 딱 껴서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겠죠. 새롭게 나온 케이스가 독특했던 게 측면 테두리만 보호하는 케이스인 줄 알았는데 아주 얇은 플라스틱 이렇게 뒤쪽에 스킨 바꾸듯이 넣어서 휴대폰으로 덮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아주 간편하게 케이스를 탈부착도 할 수 있지만 케이스의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거죠. 또 이제 여러 가지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탈부착할 수 있고 거치대가 접혀져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카드 지갑, 링 스트랩도 쉽게 교체할 수 있고요. 이 밖에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갤럭시 S23 시리즈를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영상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직접 전시장에 와서 같이 본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상황과 시간 때문에 다양한 테스트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품들을 대여하거나 또는 구매를 해서 최대한 빠르게 리뷰를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만능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